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선수들도 주심의 휩쓸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 자, 자, 찬스 한 번에 넘어왔고요.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여러분 컴백이 되셨죠?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골 나오면서 3-0으로 세 골차 앞서 나갑니다. 백상훈이. 야. 네. 백상훈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도 홍윤산 선수의 측면 돌파, 이거 공간 침투가 너무 좋았고요. 네. 자, 안재준 선수의 안재준 컴백, 선수였군요. 컴백이었거든요. 네. 아, 라인을 깨부셨어요. 라인 브레이크죠. 이제 축구가 일찍 시작을 했고요. 네. 자, 열렸습니다. 특수간 9대0. 네. 9대0. 대한민국. 안재준이 이번에 만들었어요. 안재준의 대한민국 아홉 번째 골입니다. 네. 그 채취된 선수들도 모두 긍정적인 관여를 보여주고 골에 넣고 있다는 점. 네. 이것도 우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얻어낸 큰 소득이죠. 황선홍 감독이 공격적인 자원으로 안재준과 박재영을 교체 투입했는데 네. 두 선수가 모두 골로 보답합니다. 안재준 선수가 이전에도 저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야, 지금 뒷공간 침투할 때 네, 과감성이 좋았죠. 네. 상대 수비들이 모두 공의 시선이 좀 쏠려 있을 때 확실하게 돌은 다음에 과감하게 돌. 자, 뒷공간으로 띄워줬습니다. 한번 옵니다. 조여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자, 박찬 좀 아직 살아있어요. 공 네. 살아있어요. 자, 안재준! 슛! 안재준! 자, 2-0 대한민국! 야! 2-0 대한민국! 네, 박재용이 지금 박스 안에서 경합을 잘해줬고요.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 안재준 선수가 움직임이 네. 공에 번쩍 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재준이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회복하는 좀 멘탈리티가 강하다고 봐도 될까요? 작년에는 재준이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골도 많이 넣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대화를 해보면 골은 뭐 다음에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털어버리고 다음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와, 이거는 제가 그 재준이 나이 때 갖지 못했던 조건만 봤을 때는 피지컬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에 능할 것 같지만 사실 수비수 뒷공간을 노리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덩치에 비해서 꽤나 스피드가 빨라서 저돌적인 1대1 돌파도 피하지 않는 유형이죠. 특히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 슈팅 능력도 준수한 편인데다가 슈팅 찬스 때 지체 없이 반박자 빠른 슈팅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할 그런 멋진 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큰 키와 체격을 활용한 장점도 눈에 띄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때면 중앙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지켜주는 등딱도 잘하고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안재준의 장점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다시 중앙쪽! 꽂혔습니다! 안재준이요. 안재준의 멀티골! 이건 완전히 잘게 썰어 들어가면서 완전히 가운데 문을 열어 제쳤어요. 지금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실점인데 네. 그리고 거기를 교묘하게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네. 지금 안재준 선수는 두 명의 수비와 지금 안재준 선수네요. 안재준의 골.
지금 이제 충북 정주가 지금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 아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유원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업사이드 뭐 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VNC에서 확인을 한번 하겠죠. 네. 길게 다시 해도 가운데 쪽 다들 욕심을 왜 안 내는 걸까요? 돌면서 터닝 슈팅! 골입니다! 추가 골이 나옵니다. 역시 주인공은 안재준입니다. 와, 안재준 선수의 마지막 가마차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생각보다 이 터치들이 많았거든요. 주고받고 하면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사실 박스 안에서 터치가 많아진다는 것은 득점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아, 너무 좋은 마무리였어요. 3대 0이 됐고